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3.25%에서 3%로 인하했습니다. 환율 불안 때문에 동결 예상이 많았는데 환율보다는 경기 부양이 더 시급하다고 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홍 기자, 한은금통위가 깜짝 인하를 단행했는데요. 그 배경 전해주시죠. 네, 한은금통위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인하한 데 이어 또 3.0%로 인하했습니다. 이로써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차이는 1.5%에서 1.75%로 더 벌어졌습니다. 한은은 통화정책 방향에서 성장의 하방 압력이 증대된 점을 금리 인하의 주된 이유로 밝혔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고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성장의 하방 압력이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성장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총재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결정이었다면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 후 커지고 있는 교육 환경의 불확실성을 언급했습니다. 한은은 금리 인하 결정 직후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의 2.4%에서 2.2%로 내년 전망치는 2.1%에서 1.9%로 낮췄습니다. 내년 성장률이 1.9%로 예상되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환율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 후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은은 환율 변동성이 커질 경우 정부와 함께 다양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통해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